어제 순천시가 숙의 민주주의 방법론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실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해가는 원탁회의 과정을 보도해드렸는데요.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지역사회에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전파하고 있는 장용창 박사를 만나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. 박광수 기자입니다. 네, 장 박사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숙의 민주주의, 어원적으로는 뭐 깊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. 어떤 의미입니까? 숙의 민주주의를 다른 개념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리인들을 뽑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. 그 반대 개념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처럼 토론 없이 표결만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는 토론을 한 다음에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. 토론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숙의민주주의 방식 토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예, 숙의민주주의의 몇 가지 원칙을 들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런 소수의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토론한다라는 그런 대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원칙이 있고요. 세 번째로는 토론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라는 원칙이 있고 네 번째는 그런 토론의 전 과정을 공개해서 다른 시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. 그게 숙의민주주의 방식 토론이네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회계사 출신이고 행정학 전문가신데 숙의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배경은 어디에 있으신지 또 우리 사회에 숙의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부탁합니다. 제가 공인회계사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환경단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좀 했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그 갈등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치유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막 상처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갈등을 좀 치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숙의민주주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몇 번 이런 걸 해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놀라울 정도였는데요. 문제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크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용해서 큰 진가를 발현한 사례가 국내외에 있습니까? 가장 유명한 것이 덴마크인데요. 이미 19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말까를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결국 안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시나 충남도 같은 경우 좀 한 적이 있었고요. 지금 순천에서도 이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계신데요. 이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지금 당장 이런 문제는 숙의민주주의를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문제 있으면 한 가지 좀 지적을 해주시죠. 숙의민주주의가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한 주제의 범위를 좁히는 게 좋습니다.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가 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.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아동 청소년들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좀 불행하죠.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 행복 조례 같은 걸 직접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전국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겠네요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예, 값진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